강원도 동해안의 강릉에 이르면 먼저 경포대가 떠오릅니다. 관동 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는 고려 숙종 때 창건한 것으로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강릉시 주컨리에 자리한 오주컨은 400여 년 전에 승현 이율곡 선생이 탄생한 곳입니다. 오주컨은 보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의 영정과 유품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강릉시 중심가에 국보 제51호인 객사문이 있습니다. 옛 객사의 문루인 이 건물은 고려 말에 인도식으로 세운 대표적인 목조 건물입니다. 교동에 있는 강릉향교, 이곳 대성전은 보물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건축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. 중요 민속자료 5호인 선교장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층 주택입니다.